매화원 한비 산책로 입구에 위치해 1970년에 국군 헌병대가 관제하던 구역으로 헌병의 매화 정신을 상징하는 이름을 지었고 매화원은 군사의 초소기지로 왕래하는 사람과 차, 선박을 감시하였다. 9.21 지진 참사 후 관리소가 관광 전망대로 바뀌었다. 한벽 산책로 장계석 부부가 생전에 늘 한벽 산책로를 산책하면서 류회탄을 감상했던 곳으로 류회탄의 중요한 역사적 무대이다. 저질함, 푸를 벽, 말 그대로 푸른 옥빛으로 젖은 이라는 뜻을 가진 한벽 산책로는 구불구불한 작은 산림의 느낌을 주는 산책길이다. 산책로의 길이는 1.5km로 하나하나 쌓아 만든 돌 계단으로 되어 있다. 산책길을 걷다 보면 두 개의 정자를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보는 광활한 자연 환경을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든다.